네, 백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사냥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두 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100% 사냥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네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여기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네 통에 59,800원인데 두 세트 구매 시두 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예,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예,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두 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총재가 진짜 총재가 됐네요. 유엔 예. 봉사단 연결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허경 국가혁명당 총재가 아니라 이제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가 되셨네요.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단체입니까? 1970년에 박 대통령이 유엔 그 건의회에서 만든 유엔 봉사단이죠. 그래서 육군 대장 백선엽 씨가 총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수성 총리가 총재를 계속 하다가, 예. 최근에 이인재 씨가 하다가, 아. 이제 김대중 아태재단 거기 이사장 하실 분이 지금 하다가, 어제 임기가 끝나고, 네. 제가 이제 수석 부총재가 되면서 총재로 올라가는 거죠. 수석 부총재하고 총재는 다른데 부총재예요, 총재예요? 수석 부총재가 네. 어제 됐는데, 네. 이제 총재가 어제까지 임기예요. 아,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야, 그러면 백선엽 장군에 이어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 이어받아서 총재님이 되신 거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야. 근데 그 유엔 봉사단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합니까?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봉사죠.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예,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큰 무슨 어려운 문제, 지진이나 무슨 기후 문제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단체적으로 가서 다 봉사를 하는 거죠. 아, 예. 서민들 연탄 봉사도 하지만은 예. 다양한 봉사를 다 합니다, 그냥. 아주 의미 있는 자리구만요. 큰 봉사단체죠. 네. 내가 지금 44년간 무료급식을 했잖아요. 네. 지금 종로 2가에 빠고다구원 앞에는 제가 한 달에 1억씩 들어가거든. 예. 급식 해주는 거. 네. 매일 하잖아요. 예, 아, 매일에요? 나. 매월 1억 정도 들어가요. 어이구, 매월 1억이요? 네, 매월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 들어가니까. 아유, 매달. 그럼 1년이면 1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12억 들어가는 거죠. 이야, 엄청나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강연에서 번돈 가지고 세금을 1년에 한 60억, 한 70억 내잖아요. 이야, 그다음에 이제 엄청나네. 내가 기부하는 봉사하는 것도 세금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예, 내 그럼요. 국가에다 기부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노인들이 점점 굶는 사람이 많아요. 예.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5가지를 줍니다. 호흡 도시락하고, 네. 그다음에 떡하고, 네. 그다음에 물 생수 한 병하고, 네. 그다음에 과일 하나 하고, 그다음에 건빵을 한 개씩 줘요. 오. 그렇게 5가지를 봉지에 넣어서 주니까, 예. 이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남편 것도 다 가져가니까, 네. 집에 가서 저녁으로 먹는데, 그 점심으로도 먹고. 아. 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한끼 식사가. 많이 와요, 많이. 아침 나갈지부터 와서 줄을 서요. 그 어디로 가야 줄을 서면 되니까 어디가? 파고다공원. 파고다공원. 옆에. 헐리우드 극장 밑입니다. 아, 허리우드 극장 밑에. 네, 거기서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 네, 저.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30억을 국가에다 내놨었거든. 아. 그래가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아하, 야. 허경영 무료급식소가 사단법인입니다. 야, 그, 저, 우리 총재님, 저, 연세도 있으신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네요. 저는 봉사활동을 22살 때부터 했잖아요. 야, 그럼 지금 저, 연세가 지금 꽤 되셨는데, 70이지, 70. 74세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뭐, 정치에 도전하셨다가, 이제 봉사는 계속 하시고, 에너지가 아주 상당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봉사 쪽으로 그냥
이제 유엔 봉사단까지 올라갔지, 이제. 야, 유엔 그 산하 기구예요, 이게? 유엔이 네. 박정희 대통령 때전 세계에다가 권고해가지고 네. 각 나라가 유엔 봉사단을 한 개씩 다 만들어요. 그때 국가에서 박 대통령이 만든 단체예요. 예. 유엔 헌장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만든 단체군요. 예, 그래서 이게 유엔이란 이름을 쓸 수, 유엔이를 쓰는 거죠. 안 그러면 유엔 마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유엔 마크 도용했다면 큰일 나죠. 예. 그렇죠. 유엔 봉사단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이죠. 각 나라에 한 개씩 있어요. 각 나라에 하나씩. 야,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 그냥 그동안에 그, 뭐, 이 봉사하신 업적이 이제 말하자면 참고가 돼서 이렇게 총재에 취임하는 그렇지, 그렇지. 거네요. 44년간 봉사했으니까. 예. 하여튼, 월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유, 지금, 월 1억은, 아유, 자, 어, 뭐, 서, 없는, 아니죠, 중간, 중산층은요, 1억이, 저 뭡니까, 저,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 박사님이 월 1억씩 했다가는. 저는 월 1억 아니라, 파산이죠, 파산. 아니, 이거 저 뭐, 아니, 돈잘 버는,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이거 뭐 자괴감을 느끼네, 돈 이렇게. 잘 버는 방법은 그저 없는 예. 사람 생각하고 맨날 퍼주는 겁니다. 아, 야, 그러면 그게 채워져요. 근데 나는 이제 무료급식을 하면서 후원을 받지를 않잖아요. 그냥 내돈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의미가 더 그런데 있네. 다른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후원금을 받지. 저는 이제 제가 버는 걸 가지고 하는 거, 월일역시. 야, 멋지십니다. 이거 혹시 또 정치적으로 뭐 말하자면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나는 뭐 지금 나이가 뭐 정치적으로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 그 지난번에 뭐 시장 도전하시고 대통령도 도전하시고 이런데 아직도 그렇게 도전하시냐? 그런데 이제 뭐, 지난 대선 때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선 때돈 많이 쓰셨죠? 예. 몇백억 제 개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 뭐 나는 국가에 뭐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아까워. 그건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무료급식으로. 예. 그렇지만 뭐 뜻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나가지만 이 무료급식이나 이런 거는 정치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순수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요새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분이 많아요. 이제 정치는 그냥 완전히 접으신 겁니까? 아니죠. 정치는 뭐이 자체가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뒤에서 예. 후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국힘당 지금 저 당대표 경선 룰을 100%로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때 네네. 국민의힘의 대통령, 당 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반영하게 되면은 네. 민주당 사람들이 그 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 대표를 뽑는데 주식회사 대표를 뽑는데 국민들한테 주식회사 대표를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거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넌센스죠, 그게.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다당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당제나 다당제를 하는 국가에서 네. 여론조사를 포함하면 다른 당에 의해서 대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당에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여론조사를 하게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거 참, 그게 좀. 그게 국민들을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그렇죠.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당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당원들만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 아닌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로 주식해서 대표를 뽑으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요, 예. 상대방 당의 대표를 혼돈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역선택 아니에요, 그게. 그래 역선택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대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뽑아야 그렇죠. 거기에 여론조사를 집어넣었다는 자체가 국민들 눈속임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경선룰을 바꾼 거다, 이런 그 평가시네요. 당시에는 이제 당원이 너무 적으니까 여론조사를 참여했는데 네.
이제 뭐 당원이 한 100만 명 되면 그 자체가 국민 여론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리고 한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그 신뢰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치인이 여론조사 기관을 몰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여론조사가 독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100% 믿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믿을 수도 없는 여론조사에 당대표를 맡긴다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역선택은 배제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30% 넣었다는 건 넌센스라고 봐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만요. 아니, 남의당이지만, 우리 저 국가혁명당하고는 전혀 다른 남의당이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저 나라를 위해서는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뭐 전화를 뭐 지금 내가 말을 하면 당대표한테 영향이 가니까. 아, 아니, 예. 어쨌든 당원이 100% 뽑는다면 그 사람이 당대표야. 누가 됐든. 누가 됐더네, 근데 여론조사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역선택의 예. 어떤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좀 위험이 있다 보이죠. 우리 저 허경영 총재는 이제 어떨 때는 막, 이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도 이럴 때는 아주 굉장히 그 아주 정제된 발언을 하세요. 그게 우리 영어가 예. 똑같은 단어와 발음이 같은 게 있어요. 예, 뭐요? 한문하고 우리가 기부하잖아요, 기부. 기부, 예. 그게 기부가 영어로 남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이라는 기부. 사람. 아, 영어로 스펠링이 기부인데, 아, 우리도 기부. 아, 그러네. 아, 근데 내가 기부자 아닙니까? 기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부하는 사람들은 정제돼야 되는 거예요. 뭘 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야, 대통령을 나가도요, 예. 아주 상대방 후보들을 진짜 좋은 점만 떠들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예. 발목을 안 잡아요, 절대. 그 사람들의 약점은 절대 안 봐요. 혹시 뭐 고소당하실까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상스럽게 항상 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여. 아, 그래요? 항상. 그래서 내가 뭐 대통령 나와서도 상대 후보들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하는 행위입니다. 말로도 남한테 기부를 해야지. 남을 밟아 내리면 안 되죠. 아, 말로 기부하는 거네. 말로 기부해. 돈도 기부하지만 말. 말로도 남한테 기부를 해야지. 아니, 저, 천냥빚 갚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부 행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가 영어로 예. 뭐 이게 기부가 한글로도 기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한문으로도 기부예요. 예. 하하하하, 야.